자, 오늘은 마지막 유닛, 자, 강조, 도치, 동격, 대동사를 합니다. 마지막 정리니까, 이제 구문에 대한 정리니까, 알겠죠? 잘 보시고, 이 정도면 이제 리딩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자, 보자. 이 문장은 여러 번 봤던 문장이다. 그죠? A번 문장 보니까 뭐가 나온다? Doubt가 나온다. 자, fact나 doubt나 belief가 나온 다음에 that는 무슨 격? 동격이다. 바로 찍을 수 있겠죠? B번에 보니까 by가 전치사고, 자,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동명사. 자, 0.2초. 그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when하고 which하고 문제다. 뭘 물어봤어요?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의 문장을 물어봤죠. 됐어요? 네. 뒷 문장에 보니까 자 주문에 있고 begin이라는 동사가 있죠. 네. 뒤에 keeping recalled라는 뭐가 있다? 목조가 있다.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소유격이 안 나온다겠지. 주어하고 목조가 있느냐만 찾아보면 되겠죠. 자 존재하니까 일단 답은 when으로 찍어놓고 가야 되겠다. 이해됐죠? 빨리 갈게요. 구문 더 안 합니다. There's a little doubt. 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가? Early people, 자, 초기의 사람들이 passed the family belief, 자, 가족들의 이런 믿음을 전달했다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From one generation, 한 세대에서 to another, 다른 세대로 전달했다 이거죠? 뭐 함으로써? By telling story, 이야기를 함으로써. 됐죠? 구전의 역사에 대해서 나왔다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fact나 doubt나, 자, 그 다음에 belief. 다음에 뭔 절이 나왔다? 대절이 나와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다. 됐죠? 완벽하면 이 대절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알겠죠? 이 동격의 대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we call this stories storytelling을 oral history라고 부릅니다. 이 말 했죠? 자, call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call은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둘 다 뭐를 쓴다? 명사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storytelling을 oral history라고 부릅니다. Because 왜냐하면 old members of families 자, 예전에 이런 가족들이 옛날의 가족들이 told the younger member, younger member, 자,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에게 뭐에 대해서 말했다? Their memories, 그들의 기억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이 told은 뭐뭐에게 무엇을 말하다? 라는 사형식 동사라겠죠?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told 말고 뭘 배웠어요? talk를 배웠죠? talk는 타동사로서 talk something. 자, talk something into나 아니면 to가 나온다 있죠. 목적어를 뭐하게 설득하다. 자, talk to 다음에 자동사가 나오면 talk about 뭐를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이렇게 했죠. 뭐 함으로써 by talking about the event in the past 과거에 이런 사건들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전달했다. It is possible. 자, it be 형 대신 나왔죠.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이다. 이제 이런 건 보이지? 자, 그것은 가능했다. 뭐가? 진짜 주어죠? Some of our favorite legends. 우리의 몇몇의 이런, 자, 우리가 우호적인 이런 전설들이 began. 자, 시작했습니다. As stories. 이야기로서.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시작했다. But, 그렇지만, we have no written proof. 우리는, 자, 이런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증거냐? 쓰여진 증거다. 처음에 하나 나온다면 이게 written을 뭘로 바뀐다? writing으로 바뀌겠죠. 자, proof가 또 나와 있고 대시 나와 있으면 이 대도 무슨 대시다? 동격의 대시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자, this is so 그랬죠? 이것은 그러 이러이러한 것이 그랬다라는 증거가 쓰여진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so는 무슨 so라겠어요? 그렇죠.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이야기로서 수천 년 전에 이야기로서 시작했다라는 증거죠. If we say,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that year, history began with writing. 역사가 글자와 함께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then history is only about 60,000 years ago. Sorry, ago가 아니라 old네요. 역사는 약 6,000년 전밖에 안 됐다 이 말이겠지? This is the time. 자, Sumerians in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리아인들이 began keeping record. 기록을 시작했고, using symbol. 자, 뭔가의 상징을 사용했다. On clay tablets. 어디에다가? 점토판에다가. 뒷 문장을 보니까 this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죠? 문장을 쭉 보니까 주어가 존재하고 동사가 존재하죠? 네. begin은 투부정사도 다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keeping record and using symbols라는 목적어가 존재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 네. time이라는 선행사가 생략됐죠? 대시 네. 생략됐어? 자, time이 생략됐죠?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벽하다. 관계 부사의 문장이었다. 이해됐죠? A번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동격에 대한 문제야. 여기다가 동격 써놓으세요. A번 동격, B번은 전치사, C번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됐죠? 네.